저는 제주도의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게 우선 첫 번째 운전 안 해서 오는 게 너무 좋고요. 비행기 타고 오니까 한 시간이면 오는 그 장점이 어마어마하고 저는 걷는 거, 자전거 타는 거, 낚시를 좋아하니까 최적의 섬이었고 일 있으면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연쇄살이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 낚시 좋아하면 사실 최고죠. 최고죠. 제주도 사는 지인분께서 한번 1년 정도 살아봐라. 애월에도 살아보고 서귀포도 살아보고 성산도 살아보고 너한테 맞는 곳이 있을 거다. 보통 연세 뭐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1년의 세를 생각한다면 친한 사람들 뭐 4명? 조금 더 많게는 6명 같이 하면 한 달에 한 20여만 원?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1년 동안 예약 같은 걸 안 하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. 와. 궁금한 거 있어요. 그렇게 연쇄살이를 하면은 옵션 같은 게 뭐 풀옵션인가요? 아, 근데 제주도는 워낙 연쇄살이나 한달살이가 많아서 풀옵션인 곳이 많이 있어요. 야, 괜찮네. 또 그리고 렌트카도 잘 돼 있고. 저도 이제 가평살이를 조금 청산하고 제주 연쇄살이를 한번. 근데 약간 두 분이 이렇게 약간 취미도 맞고 하니까 친하게 오세요. 친하게 지내면 좋겠는데. 근데 서핑도 엄청 많이 하는데.